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요즘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박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청주 수암골 전망대를 찾았습니다. 우암산을 등지고 서쪽을 바라보니 청주 시내 전경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. 건물들이 손에 잡힐 듯 시야로 들어옵니다. 비록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. 하늘도 좀 파랗고 날씨도 좋아서 애하고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.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. 세제곱미터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6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를 매우 나쁨 단계라고 합니다. 올해 충북에서는 이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. 반대로 좋음 단계는 94일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44일이나 늘어났습니다. 대기질이 크게 향상된 것입니다. 최근 3개월 동안 충북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마이크로그램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대기질이 깨끗했습니다. 감소폭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% 이상 줄어들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대폭 확대, 두 번째로 코로나19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, 세 번째로 강수량 증가에 따른 기상여건 긍정적 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공기가 좋아졌을까?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충북의 자체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. CJB 뉴스 박지영입니다.